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검찰에 뭐 진술서라는 걸 내서 지금 아마 그걸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일부 다른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혐의는 뭐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죠. 500만 달러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해준 혐의,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또 쌍방울 그룹이 대납한 것, 이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3자 혐의, 그래서 한 10시 20분쯤 수원지검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검찰에 출석한 직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사건 검찰 진술서 요약이라고 해서 8쪽짜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동안 그 오늘까지 5차례 검찰에 출석했는데, 출석하는 동안 계속 검찰 진술서를 가지고 갔죠. 제가 왜 가지고 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꾸 검찰과 이런저런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본인의 답변이 검찰의 또 다른 질문을 유발해서 본인이 몰릴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왜냐면 상당 부분은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인이 설정해 놓은 그런 어떤 구조,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은 말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검찰에 가서 많이 하면 검찰이 자꾸 그 허점을 파고들거든요. 허점을 파고들면 답변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그동안에 해왔고요.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인 모양인데, 오늘은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본인 방어를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방어를 하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건 역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바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 없으면 검찰 너희들이 뭘 나한테 추궁하냐 하는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진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 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 쌍방울그룹 관계자에게 직간접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거나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바로 제3자 뇌물죄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북송금 혐의의 증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뿐인데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재판 중에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서도 그렇게 돼 있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이거와 관련이 없다, 모른다, 이런 이제 오리발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점심 식사 때는 뭐 어차피 자기 단식 중이니까 식사를 안 하겠다, 대신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겠다,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오후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 조사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왜냐면 9일 오늘 출석하게 된 것 자체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그동안에 계속해서 압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부인이 선임한 김광민 경기도의원,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이재명 그 대표는 무릎을 쳤을 겁니다. 이제 됐다. 저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는 걸 봐서는 아마 진술을 번복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아마 무릎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 비교적 자신감 있게 검찰에 그렇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조사 뭐 저녁 때쯤 마치겠죠? 마치고 나서 검찰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는 18일과 20일에 예정돼 있고요. 이건 근데 교섭단체 대표연설입니다.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아마 여야 그 원내대표가 합의만 하면 뭐 충분히 이 체포동의안을 그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합의를 안 해주면 결국 21일에 본회의에서 아마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그러면 25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체포동의안 표결에 또 한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어제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대책, 그게 일단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만약 그거대로라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원이 참석을 했다가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면 민주당 지도부 한 30여 명만 남고 나머지는 퇴장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포기 선언을 아마 이번에는 뒤집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때도 일부 댓글에서는 또 뒤집을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번엔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자 내일 모레부터는 총선이 이제 6개월 며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내년 4월 10일이니까 총선 6개월 남짓 남겨놓고 대표라는 사람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중요한 이걸 뒤집는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버티기가 대단히 어렵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또다시 방탄늪에 휩싸이면 안 된다 하는 아마 대대적인 공세를 받을 겁니다. 당내에서 그런 공세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이제 다른 방탄과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는 거의 최후의 방어선, 이걸 무너뜨리는 거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한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글쎄 뭐 TV조선 보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168명, 민주당이 현재 168명인데 이 168명이 다 참석하면 이제 300명이 되는데, 참석하면 의사정족수, 왜냐면 이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정족수,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는 그 정족수, 그건 채웁니다. 뭐 거의 전원이 참석하니까, 뭐 일부 그 사람들 빼고, 그러니까 현장에 없는 뭐 이런 사람들 빼고 막 거의 전원이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300명 가까운 의원이 참석을 한다, 그럼 재적 과반수 이상이니까 당연히 의사정족수 채워지죠. 그런데 표결 절차에 딱 들어가면 그 중에 이제 30여 명만 남고, 그럼 168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8명 정도만 남고 나머지 130명 정도가 우르르 퇴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의결정족수는 채우는 겁니다.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이 예를 들어서 300명 가까운 숫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출석의원이 그 정도니까. 그런데 과반이 참석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30명 정도가 퇴장을 한다, 그럼 남는 사람은 민주당 지도부 한 30여 명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하고 남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그 다음에 정의당 6명, 국민의힘이 111명이고요 정의당 6명, 그 다음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아마 남을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무소속 10명 정도가 남을 걸로 보이는데, 무소속 10명 중에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 지도부 30여 명 이렇게 합치면 158명인데 무소속 10명이 그 10명 중에 8명이 민주당 출신입니다. 자, 이 사람들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 어렵죠. 아마 뭐 그 중에 윤미향, 뭐 윤관성, 뭐 이성만, 뭐 이런 사람들은 아마 같이 퇴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같이 퇴장한다 그러면 딱
15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0명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찬성을 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꼼수는 민주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찬성한다 이런 걸 의원총회에서 결의하고 지금 그 투표에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명만 반대를 해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잘 아시죠? 다 친명계입니다. 대부분 친명계죠. 뭐 고민정 최고위원 등 몇 명 빼놓고서는 한두 명만 반대해도 그 중에는 뭐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이미 자기는 반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만 그 중에서 이탈을 해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핑계를 대겠죠. 아니 민주당은 찬성하려고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퇴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등등에서 또다시 아마 이번은 최후의 방탄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 공격이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꼼수를 썼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TV조선 보도가 맞는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또 그 아예 비명계한테는 이 체포동의안을 찬성할 기회조차 박탈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앞으로 좀 두고 보시죠. 그런 카드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을까? 자, 뭐 국정 현안 문제를 타개하기도 위해서 그렇고 그리고 초당적으로 협정하겠다 뭐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때마다 뭐 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현장에서 이 국가 기념식일 때도 이재명을 마주했지만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사거나 악수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특히 이재명이 이 단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떤 시그널, 즉 신호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은폐어, 불공정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특히 안민석이 있는 질의를 하니까 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어떤 시그널이 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자, 이것은 아주 확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아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야 할 형사 피의자를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안 좋은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국민들과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그냥 잠깐 만나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밥도 먹고 포즈도 찍고 포즈도 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그러면서 뭔가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영수회담을 하면은 뭐 음식을 뭘 가져왔다, 술은 뭘 마셨다 이렇게 웃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은 영수회담을 할 대상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검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국민들에게 시그널, 즉 잘못된 신호를 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 피의자를 검사가 만나면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사적으로 만났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마 다른 대통령 같으면 벌써 만나가지고 정치적인 타협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이재명도 아마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제일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 영수회담 하자고 했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조인답게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더 이 이재명과 만나서 이 대화할 이야기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대화할 가능성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민석이가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충언을 해본 적이 있나? 이렇게 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를 하자 말씀드린 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현재 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저에게 누구보다도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고, 그것이 제가 아는 대통령과 같이 일하고 함께 법조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꺼리지 않지만 그러나 이재명은 만나지 않겠다. 이재명이라서 만나는 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가야 할 범죄 혐의가 몇 개인 줄 모르는 종합 백화점 같은 사람인데 여기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만나가서 악수하고 뭐 이렇게 포즈 차고 웃어주면 아 그러면 검사들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소린가? 아니 하더라도 좀 봐주라는 소린가? 자 이거는 마치 이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에게 그 위에 지휘부가 자 이 피의자들과 관계된 사람 만나가지고 뇌물을 받거나 식사 접대를 받거나 똑같은 형태가 아닐까? 봐주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평생 자 다른 사람의 밥을 잘 얻어먹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재명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뭐 초당적 협력을 하자 뭐 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해서 뭔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안 만나겠다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곧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아마 감옥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못 나올 사람이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잘못된 신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법과 원칙이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안민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야당 대표를 안 만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 여건이 안 됐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을 때는 자 대통령이 만나겠다는 말을 했지만 원내대표가 거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대통령은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지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라면 만날 수 있다. 박광온은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광온이 아니 우리 대표 이재명을 안 만나는데 내가 만나기 좀 그렇다 해서 안 만난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재명의 모든 희망이 한꺼번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법 리스크 뭐 이거를 지금 온갖 걸 다 해가지고 뒤집어 보려고 방탄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나 검찰에 너무나 집요하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사건 조사하고 저 사건 조사하고 그래서 영장 청구하고 또 조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이 이 검찰에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식한다고 온 쇼를 다 했는데 막상 걸어 나온 거 보니까 아주 건강했습니다. 10일 동안 굶은 사람으로서는 보일 수 없는 태도였다. 그러니까 단식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것을 입증해 줬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자신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구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걸 알고 그래서 쇼 하다가 아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툭툭 털고 검찰에 들어간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는 자 이렇게 단식 문제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손을 잡아주고 뭐 만나고 이래야 된다 하는데 그거 자칫하면 큰일 나는 소리다. 만날 사람이 따로 있지 이재명 같이 이렇게 잘못 만나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걸 이용해가지고 철저하게 이용해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단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요청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해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면서 다시는 제안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요청하면 저는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를 구해준다고 하면 나 언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 했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시종 일관 법과 원칙에 따라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특별한 대우 없다. 자 검사들은 법과 원칙에 증거가 밝히는 바에 있도록 법리가 지키는 대로
그렇게 가서 수사를 하라. 해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자, 이 영수회담이 아니라 이재명은 앞으로, 이재명 수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문재인 수사라든지 조국 수사, 조국은 이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조국도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경심이가 이렇게 징역 4년형인데 지금 한 2년형 가까이 돼가니까 1년 좀 넘었으니까 그래서 정경심의 이 형이 끝날 때 되면 조국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조국과 문재인과 그리고 이재명이 함께 감옥에서 만나지 않을까. 물론 이 독방에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영수회담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나라를 어지럽히고 혹세무민했던 세력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만나지 않을까. 자, 윤석열 대통령, 자, 뭔 소리를 하더라도 법과 원칙대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이다 한 겁니다. 규칙이다 한 겁니다.